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안녕하세요. 매주 마감했던 웹툰 작가 마감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요, 출판 만화와 웹툰 이 두 가지가 연출을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시선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독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시선이 흐름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시선의 흐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선이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시선의 말풍선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배치를 해줘야 독자들 입장에서 눈에 걸리지 않고 스무스하게 만화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선이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판 만화와 웹툰에 대해서 차이점 그리고 시선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출판 만화와 웹툰 이두 가지가 있죠.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좌에서 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선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펴면 좌철, 우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좌측에서 철을 하면은 좌철이 되고 우측에서 시작을 하면은 우철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만화는 왼쪽으로 펴서 읽고요. 일본 만화는 반대죠. 오른쪽으로 펴서 읽게 됩니다. 시선의 흐름이 반대인데 일단 한국의 출판 만화에 맞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선이 책을 전체적으로 폈을 때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왼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훑어보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장의 최상단으로 이동해서 시선의 흐름이 생기죠.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 역시 좌에서 우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인 거죠. 이두 가지 차이점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시선에 걸리는 곳에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배치해야, 독자들이 이걸 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선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선의, 뭐야. 레이어를 합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시선의 흐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왼쪽 상단으로 오고요. 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갖고 있는 다른 점은 말풍선의 배치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의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독자들이 이거를 보고 지나가느냐 아니면은 모르고 지나가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면은 출판 만화 같은 경우에 대사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시선에 걸치는 곳에 대사를 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선이 걸리는 곳에 말풍선이나 사람 얼굴,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배치해줘서 시선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람 얼굴들, 뭐 이런 대사들을 하고 배경씬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 시선의 흐름에 걸리도록 사람을 배치해주면 독자들이 그 시선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좀더 속도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컷 배치를 통해서도요. 그렇게 배치를 해주는 뭐랄까 기술적인 면을 적용할 수 있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사, 나레이션, 뭐 캐릭터 나오고요. 캐릭터들이 대화를 하고 마지막 대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독자들이 웹툰에서는 스크롤을 하면서 좀더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스트레스 없이 대사를 읽고 표정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이것을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출판 만화도 똑같지만 웹툰에서 만약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대사가 딱 위치하면은 독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와야 되는지가 약간 정체가 살짝 오면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 이야기에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야기에 몰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사를 예를 들어 동등한 위치에 놓게 되면은 독자는 이거를 1번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을 1번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집중력에 혼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내가 노리지 않는 이상 그냥 술술 잘 읽히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시선의 흐름에 맞춰서 말풍선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하시면 독자들이 웹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겠죠. 1번 보고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보고 나레이션 6번을 보고 7번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서대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작가가 보여주는 대로 잘 연출을 했다면은 이 순서에 맞게 독자들이 따라가겠죠. 출판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컷을 보고 세 번째 컷을 보고 네 번째 컷 다섯 번째로 보고 여섯 번째 대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컷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뭐랄까 이 순서가 있는 거죠. 독자가 봤을 때 어느 순서로 읽히는지 작가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것을 배치를 하고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겠죠.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몰입이 너무 잘 되고 뭔가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것 같다. 너무 잘 읽힌다. 그냥 재밌다. 독자들은 이렇게 느끼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좀 더 계산해주면은 독자들이 스트레스 없이 피곤함 없이 내 이야기를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판 만화와 웹툰의 시선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웹툰이 상대적으로 좀 더 쉽고요. 그리고 출판 만화는 좀 더 계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제가 여기에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자체가 전부고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대로만 배치를 하세요. 이거대로만 하면 잘 익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고 굉장히 융복합적인 과정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웹툰과 출판 만화 시선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선의 흐름에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독자를 고려해서 작품을 만드시면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전달이 잘 된다. 나아가서 이거를 응용할 수 있다면은 더 멋진 그러니까 임팩트 컷을 연출할 수 있겠죠.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연출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오해 없는 전달. 그러니까 언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하면은 상대방이 아 제가 배가 고프구나 약간 이런 것처럼 대화 영상 언어예요. 영상 언어기 때문에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자들을 헷갈리지 않게 내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싶으면은 이 시선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해를 해서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면은 독자들은 여러분의 작품에 어떠한 그런 껄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작품에 푹 빠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인 거죠. 일단 오늘은 진짜 가장 기본적인 그 시선이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작업하실 때는 아 내가 웹툰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구나 라고 인지하면서 한번 보시면 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잘 읽히는 만화들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지 연구를 하시면은 작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강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공유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세요! (웃음) 시선의 흐름. 자상단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자상단 위에서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